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서 논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했듯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동생 가이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이우스의 계획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서 논거 2권 19장에서 공화국이 좁은 경계 안에 멈춰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불가능하다. 공화국 외부에 적이 없다면 위대한 국가에서 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말이 내리듯이 국내에서 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치와 함락, 빈부차도 오고 이런 걸 기화로 정치인들이 반복하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라쿠스 횡재가 활동하던 시대의 현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를 멸망한 후에 일극체제가 됐지만은 원로는 목표를 상실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로는 오랜 전쟁과 정복에 이제 익숙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또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하이에크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 길을 썼는데 그분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 중 취했던 국가의 조직화를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시의 목적을 위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이 나라에 지금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영국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로마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리고 약탈 대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전쟁을 치렀던 로마 동맹시 문제,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대인데 뚜렷한 비전을 원로원이 제시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BC 2세기의 로마의 판도입니다. 카르타고, 스페인, 마케도니아까지 들어오고 이집트라든지 시리아까지는 영토에 들어오지 않은 그렇지만 새로 넓어진 영토에서 대항할 자가 없는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확립된 시대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제 동생입니다. 9살 연하였는데 가이우스는 굉장히 어릴 때 이제 데크라쿠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9살 연배의 형이 있으니까 형이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버지처럼 따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형이 농지 개혁을 하면서 농지 배분위원회에다가 가이우스를 넣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에 군복 문제 때문에 농지 배분위원회에서는 별로 활동하지 못하고 누만티아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 매형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와 스키피오는 조금 사이가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우스라도 자기 편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가이우스를 데리고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가이우스는 형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적극적이고. 형은 굉장히 차분하고 점잖고 논리적이고 연설을 할 때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같은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설할 때 그냥 한 자리 있지를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농담도 하고 선동적인 발언도 그걸 하면서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터와 키케로 사이에 가이우스가 최고의 연설가였다 이런 평을 내리는데 지금 연설문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뭐 없지만은 이 사람이 미래 통찰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 폭넓은 시야 이런 걸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정계에 뛰기 전에 활동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BC 129년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죽습니다.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가 죽었지만 농지법은 계속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지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국유지 임대를 했는데 원래는 로마 시민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맹국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이 땅이 동맹국 땅 아닙니까? 로마 시민이 처음에는 임대를 받았지만 그걸 양도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국유지 양도가 명문화되진 않았는데 금지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티비루스 단계에서는 양도 금지를 하기는 했는데 그제는 양도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대토지 소유자가 동맹국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 동맹국 시민이 우리는 정당한 돈 주고 샀는데 왜 우리 땅을 내놓으라 그러냐 이렇게 항의를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는 아 이건 너 말이 맞다. 내가 그럼 원로원 가서 연설해서 이 문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연설할 준비를 했는데 연설하기 직전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 이 티베리우스 파의 장난 아니냐. 스키피오가 암살당한 거 아니냐. 암살하면 누가 하겠느냐. 결국 티베리우스 누나가 작당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누나가 바로 스키피오의 그 부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낸 이유는 그 당시에 스키피오의 부인 샘프로니아하고 그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살갑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도 나지 않았나 했는데 요즘 와서 이게 암살이라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도 사실은 이 정계의 거물이 죽었는데 조사를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어떤 목 졸리는 흔적이라든지 뭐 약물 들이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는 벗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진영 대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겠고 또 농지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이우스가 계속 군복무를 합니다. 군복무를 해야만 나중에 정계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사례되냐 반란이 일어나서 군이 이제 그 진출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해계 감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이제 이 군단에 대한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는데 월동 장비가 없는 거야. 로마에서는 자체 해결하라 한 겁니다. 군사령관도 해결이 안 되는데 가이우스가 그걸 해결한 겁니다. 가이우스가 워낙 집안에 연결망이 좋아가지고 시칠리아에 굉장히 친한 집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한복 문제를 해결합니다. 군사령관 해결 못하는 것 같다. 일개 해결 감사관이 해결을 다 해버리고 또 당시에 식량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식량을 사례대나라에서 조달하게 되면 주민들도 식량이 풍족치 않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도 가이우스가 해결합니다. 자기 집안하고 네트워킹이 된 게 오타입니다. 이게 북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왕으로부터 이 밀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멀리 있는 누미디아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가이우스는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과장 정도 직위 있는데 차관이나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세 과장이죠. 그러니까 이 과장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추종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게 복무 기한이 안 된데도 로마로 귀환해버려요. 무단 이탈입니다. 탈령이죠. 그 당시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소명을 해가지고 이게 해명이 됩니다. 나는 충분히 근무했다. 일반 사람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근무했는데도 사령관이 계속 있다고 해서 내까지 남아있을 이유가 되느냐 하면서 소명을 해가지고 해명이 되고 무혐의로 되기도 했는데 또 로마 시민권 때문에 라틴 도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연루됐다 이런 비난도 받기도 했는데 소명을 다 합니다.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다. 내가 관계없다. 연루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문제없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들을 보면 이 범생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형은 좀 모범생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법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곧 고민관의 형처럼 입후보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못 얻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연설가인데 또 집안도 어차피 형처럼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특거리로 당선이 됩니다. 정적이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농지법 때문에 파당이 많이 갈라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원로원이나 자기를 비난하는 당파에 대해서 정오심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형의 실패 이런 걸 굉장히 복기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원로원을 고립화시킨다. 그러려면 정치적 동지를 확대해야 되고 농지법이란 유업을 계승한다. 큰 골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정책, 그 실제로 백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도 각
계급별로 맞춤형으로 선물을 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현실화됩니다. 가유스 법안을 보면 소농에 대해서는 형이 추진하던 농지법을 지속 추진한다. 가난한 농민들한테 국유주를 나눠주는 정책을 계속하겠다. 여기에다가 평민들 중에서 부자가 있었어요. 이 기사계급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는 원로원하고 한편이었어요. 그 사람을 원로원과 떼어내갖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선물 준 거는 뭐냐면 속주에 이제 재판이 있을 경우에 항소를 하면 로마에서 그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단을 이때까지는 원로원 의원들이 독차지했었어요. 주로 속주 재판에서 속주 총독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속주 총독은 원로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식 아니냐. 그 이 사람들이 판결하면 같은 편을 봐주게 되는 거 아니냐. 좀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배심원단을 그 평민 부자계급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관심을 사는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르타고 식민지 건설인데 식민지 건설할 때 상인들한테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식민지 이런 거는 상업 거점으로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또 평민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되는 그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고 또 병사들한테는 이때까지 어복이나 장구 이런 걸 공짜로 안 해줬습니다. 공통의 인재한테 어복이나 투구 이런 거는 제공을 하면서도 그 병사들 월급에서 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앞으로 공짜로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병사들 뇌물 준 거나 마찬가지죠. 또 도시 무산자에 대해서는 그 곡물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다. 지금 2분의 1 가격으로 내가 대주겠다. 그거는 지금 수입업자들이 너무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 정부가 직접 그 북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수입해오면 싸게 해올 수 있다. 그래서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싼 가격에 그 우리가 곡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시 무산자가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공공사업법을 통과시키는데 도로, 항만, 상하수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 실업자 해소 대책도 좋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업이라든지 군사 목적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자들이나 귀족부터 문제 투표를 했어요. 어느 정도 되고 그만두면 평민들은 투표할 기회도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꺼번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홍을 넣는 정책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당장 표가 안 되는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 동맹시민입니다. 동맹시민은 표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맹 시민들한테 뭔가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이우스가 자기가 발의해서 해결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자기 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또 원로원은 어떻게 약화시켰냐면 아까 속주 재판 배심원단에서 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정관의 관계를 공정하게 만든다는 원칙하에 집정관을 끝내고 나면 속주 총독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집정관이 끝날 때쯤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거는 뭐냐면 집정관을 하는 거 보고 주겠다. 아주 잘했으면 좋은데 속주를 주고 그 집정관이 시원찮게 하면 별 시덥지 않은데 주고 이렇게 원로원이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안 맞다. 중립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집정관이 취임하기 전에 속주를 미리 지정하자.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원로원의 권한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짓 같기는 한데 세금 징수 도급 업무를 원로원 의원한테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원로원은 맹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 업무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못 박아버린 겁니다. 아, 원로원 의원은 못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기사계급한테 유지한 겁니다. 평민 부자들한테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평민 부자는 안심하고 자기들만 세금 징수를 받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까 배심원 제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계급이 주로 속주에 세금 징수를 받게 되니까 과도하게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 징수한 데 대해서 10%를 주게 되니까 자기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렴주구를 할 그런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걸 총독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만약 총독에 대한 재판이 붙어버릴 경우에는 이 배심원단이 그 기사계급이니까 총독을 견제하는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주에 대한 가렴주구가 그 어떤 세금 징수가 가혹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 확대 정책은 가이우스 인기를 하락합니다. 우선은 당장에 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민들은 자신들이 기득권 침해라고 생각했고 또 원로는 이게 외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왜 네가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로마 시민이 늘어나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휴화산 같은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을 지르니까 이 새끼 이거 왜 이러느냐, 네가 지금 로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데크라쿠스가 해방 노예의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5세 이상 아들이 있고 3만 아세 이상 재산이 있는 그 해방 노예한테는 그 시민권을 주었어요. 근데 해방 노예는 원로원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원로원이 직접 사업을 못 했어요. 많은 원로원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해방 노예를 통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그 노예를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걸 원로원이한테가 이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로원이 불을 정식시켜 왔으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많이 찬성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동맹국 시민은 200년간 그렇게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125년에는 플라쿠스라는 사람이 집정관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라틴 도시 지역에 주자 이런 안을 했는데 그게 원로원에서는 부결됩니다. 그런 걸 보고 그 라틴 지역에서 소규모 반란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옛날 200년간 로마 시민권을 별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잘 줬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이 가치가 전쟁이 끝난 뒤 올라갔어요. 전쟁 중에는 로마 시민권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병력 의무도 반드시 해야 됐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시국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물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가장 그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전리품 배분에서 우선을 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전시국제를 더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전시 세금을 안 내게 되고 전리품 배분 이런 것만 이제 이익만 생기니까 로마 시민권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니도 나도 로마 시민권을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문제는 백민들이 그 기득권을 나눠주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어렵게 전시국제도 많이 사고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전쟁 끝나자마자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과거에 로마 시민권을 제너러스하게 하는 풍토가 많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이 끝나는 게 부유해집니다. 속주로부터 많은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세금이 없는데 그 각 지역의 라틴 국가들은 자기 도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로마 시민이 되고 싶은 거죠. 자, 로마 시민권이 점점 가치가 있으시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민권하고 카르타고 식민지도 좀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국유지 분배를 하는데 많은 동맹국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한도를 주경관에게 반발을 하고 이러니까 가이우스는 동맹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 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뭐 이 국유주는 한정적인데 숟가락만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로마 백민들이 하게 되니까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면 땅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듯이 실상으로 로마는 지금 커졌으니까 땅 많다, 카르타고 지금만 하더라도 빈 땅이 천지다, 거기를 개발하면 된다 하면서 카르타고 식민지를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백민에게는 이익이 안 되죠. 백민들은 자기는 로마 근처에 살고 싶지 저 멀리 카르타고까지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표를 얻는 수단은 안 됐다 이런 걸 이제 이 장기적인 거죠. 이 장기적인 이런 조치는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호민관이라서는 일전 임기고 자기는 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군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아주 미래의 것을 그 미래 수익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백민들한테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은
무장한 예언자만이 할 수 있다. 그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국회에서 누가 떠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히틀러 아우토반도 국회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이 할 수 있지 누가 귀족들이 그 아이디를 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이오스가 실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이제 원로원이 맞불 정책을 하는데 그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가우유스 정책에 대해서는 뭐 표무역이다, 권력 사유화다, 이제 참조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로마 시민권 확대 위험성 이런 걸 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직접 말하진 않아요. 원로원은 동조자를 호민관 중에 한 사람 꼬셔냅니다. 그 사람이 리비우스 드루수스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포퓰리즘 맞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가이우스의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한테 옷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공부를 반값에 공급한다 이런 건 분명히 포퓰리즘 요소인데 그러면 우리도 포퓰리즘으로 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수스라는 사람은 원로원과 짰으니까 백민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임차료 면제한다. 국유지에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국유지 임대니까 임차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임차 국유지를 티베리우스는 양도를 금지했는데 아 양도 허용하자. 그래 되면 더 많은 사람 혜택을 보지 않느냐. 농사를 짓다가 안 되면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 무산자도 좋은 거죠. 농사 질 생각도 없는 사람도 그냥 신청을 해갖고 농지 받아놓고 팔아넘기면 되니까 그 사람도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이우스는 식민시를 세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개는 이탈리아, 하나는 카르타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카르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가까운 로마 놔두고 멀리 카르타고 가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탈리아 내 식민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6천 명밖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루수스는 12개를 하니까 3만 6천 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혜택을 떠 입으니까 전부 다 드루수스를 이제 지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군대 내 몽둥이질 금지 이건 뭐 당연히 다 좋아할 줄 아닙니까? 군대 내 폭력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식민시 건설 실무위원회에 이런데 자기는 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티비루스도 비판을 받았던 건데 왜냐하면 호민관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몇 년간 실무위원회 하는데 들어가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는 이런 데 끼지 않게 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다른 어떤 사람을 골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하겠다. 나는 이런 데 대해서 개인적인 야심이나 이득을 얻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이우스하고 티베리우스도 자기가 위원회 가고 또 카르타고 식민지 개척도 자기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 맡기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맞불 정책이 성공적으로 돼갑니다. 그런데 가이우스는 3선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거 가이우스는 아주 탁월한 게 재선까지는 그냥 돼버렸어요. 형은 재선하려다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재선 입후보도 안 했는데 민중들이 뭐 추천을 해가지고 추대를 한 상태로 재선을 하게 됐는데 3선은 안 됩니다. 그 이제 원로원이 이거 위험성 있다. 3선까지 하는 거는 참주가 되는 거다. 여러 가지 맞불 정책으로 가이우스의 인기를 자꾸 떨어뜨렸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카르타고 식민지를 방문한 70일간 자리를 비웠던 그때 드루수스가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3선 실패의 원인은 아까 말한 로마 시민권법에 대한 불만, 드루수스의 포퓰리즘, 또 하나가 카르타고 미신입니다. 예. 그런 저주받은 땅에다 카르타고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났다. 왜냐니까 청량 기둥을 여러 개 세워놨는데 돌풍에 자빠지더라.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제가 경계선 밖에까지 날아갔다. 그럼 경계선 밖에 날아간 게 그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사람 나쁜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는 잘못된 정책을 지금 가이우스 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세뇌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거둡니다. 미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원인이 돼서 가이우스는 3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르타고 식민지 건설 이게 그 다음 호민관은 폐지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